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금 많은 역술인들이 차기 대권 그리고 대통령감으로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주를 풀어서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똑같은 사주를 놓고 반대 의견이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데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보는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사주도 좋아야지만 운세, 시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가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봐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되지 않을 되지 못한다, 이것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 플러스 세운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에 들어오는 시기에 사주 구성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없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사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과연 대통령감이냐? 이 사주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세 번째 칸을 보자, 정화를 보자. 이게 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정화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정화는 장작불, 등불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불이다는 거예요. 불. 불은 어둠을 밝힌다. 그러므로 주변들에게, 주변에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조금 희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희생적이냐? 사상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 신강사주야 한다. 신강사주야만이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대통령 되려면 재와 관이 굉장히 잘 형성돼서 들어와야 한다. 재관이 약하면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정화일간을 갖고 있고 구술을 보면 임진, 아니 갑진, 진월의 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특성은, 성향은 어떠냐? 이런 사주의 특성은 보편적인 경쟁을 싫어합니다. 경쟁을 싫어한다. 죽고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합형으로 간다. 화합. 화합형으로 가고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을 싫어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특성은 조금 낙천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이 조금 급하고 직선적이고 돌발적인 이런 것을 보다도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동화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동화능력.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환경에 동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을 삭히고 묻어갈 수 있는 유형이 있다. 그래서 경쟁을 싫어하고 묻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특성이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 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적이 없다. 좋은 평을 받는다. 아, 저 사람은 괜찮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에서 관직으로 가거나 했을 때 주변에 적이 없고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사업가로서는 경쟁을 싫어하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정이 인수를 갖고 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특관, 정관을 합으로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를 정자를 쓸 수 있다. 특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향은 이런 성향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가 정치판으로 뛰어든 것은 굉장히 난센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침변동을 겪게 된다. 그 좋은 성향이 정치판에서 발휘하기는 천성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조직에서도 1인자가 아니라 가장 높이 올랐을 때 2인자다. 회사에서는 부회장, 부사장에서 멈추지 회장이 되지는 못하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를 갖고 있었는데 음력 3월달이다. 정화는 반드시 강렬해줘야 한다. 강렬해야만이 무엇을 태울 수가 있다. 태우든지 불을 밝히려면 강렬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옆에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이 여기서 목생화를 시켜주는데 조금 시원치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간목이 진월에 있을 때는 얘는 땔감이 아니라 지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목으로 봐줘야 한다. 생목. 자라는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땔감용으로서 이렇게 큰 힘이 되질 못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머니는 정신적 멘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지 그 이상의 역할까지는 안 된다. 스스로가 딛고 일어서고 자립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간목은 중요한 뒤에서 하나의 어떤 병풍 역할하는 힘이 있지 실질적으로 정화에게는 힘이 되지 않고 인속에 있는 간목 자체가 정화에게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간목을 만나고 경금을 만나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랬습니다. 경금을. 그러나 조건이 있다. 간목이 정화가 간목과 경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 신강해야 한다입니다. 신강사주에서 간목과 경금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이 정화가 자기의 특성을 발휘하지 신약사주면서 경금이 들어오면 얘는 신약사주가 간목이 되면 오히려 정화는 풀이 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힘 발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인쇄했다는 것은 정화가 인쇄했다는 것은 이때는 새벽에 별로도 보고 새벽 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벽에 달이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죠. 어느 날 3월달에 새벽녘에 달이 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전형적인 여성적이다. 여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올리신 분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번 보자,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한번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술대운에 들어왔습니다. 무술대운에. 그리고 현재는 정유대운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해자축으로 들어와 있었다. 해자축. 그리고 인 23세에서 23세는 총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화는 해자축으로 들어오면서 해자축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얘가 수의 기운 자체에 들어오니까 관직 자체의 기운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관이 강했냐? 특관을 하면서 지지에서 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출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출 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현이 됐다. 인수가 발현되었기 때문에 관 속에서는 좋은 기운을 가졌다. 그리고 무술에서 53세에서 62세 사이 무술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부무총리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이 무술에서는 이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서 세력의 힘을 발휘했는데 진술상충 갑진 백호대살과
무술과 괴강살이 서로가 춤을 하니까 굉장히 이 사회에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우여곡절을 겪는다. 왜 그러냐? 백호대사라고 괴강살이 춤을 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술 속에서는 심장 화가 거들거들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들 보기에는 최고의 좋은 위치에 올랐었지만은 굉장히 심적 부담과 고통이 심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과연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분에게 좀 안타까웠던 것이 역대 대통령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특색이 있어줘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분의 자유로운 어머니의 어떤 그런 특성, 아버지의 특성에 좋은 후광을 받고 있었지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함부로 언어를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경제 대통령이다 우리들이 감쪽같이 속속같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 뚝심 이런 걸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고 국민들 약자들 편에 서서 늘 부르짖고 희생한 사람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묻어가다가 그래도 그 극한 상황에서 6.29 선언을 통해서 오히려 탈바꿈 안에서 국민들의 좀 그런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끝까지 유지를 했는데 전두환 씨는 그건 뭐 대통령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그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색으로 보는데 이 사주는 과연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최단 특색은 있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특성은 전혀 나와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무색, 무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사주가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찬스가 한번 있었는데 이 찬스를 놓치고 이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월호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퍼붓던 그런 김순자 씨나 아니면 이종명 씨, 김진태 씨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읍참나서 하듯이 딱 베어잡혔으면은 지금 굉장히 머리 깎을 일 없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기반을 얻었을 텐데 그 한 사람을 내치질 못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뱀으로써 수없이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한 명도 제대로 내치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화의 특성이다.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좋다. 그러나 우유부단하다. 생각은 깊다. 그러나 파워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주는 참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2인자 사주라는 거예요. 1인자가 되질 못하고 2인자로서 가장 능력발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이 사주는 유비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조도 될 수가 없다. 그저 할 수 있다면 제갈량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세월에 대해서 망언하고 했을 때는 거기서 한 명 탁 두 명 탁 오히려 잘라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일부 세력 때문에 그걸 배제를 못했는데 결국 뭐냐? 계속 지지부진하고 아무리 무슨 일 해도 국민들에게 지금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정부 여당이 실정 문제를 일으켜도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사람들이 감정이 쏠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대표로서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색 없이 가는 것이 정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문수 씨 같은 사람도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중당 사람입니다. 민중당에는 이우재 대표, 그 다음에 김문수,
이재호. 자, 이분들이 정책위원장 장기 표시가 있습니다. 장기 표시. 장기 표시는 지금 제도권을 못 들어온 분이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민중당 있으면서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가장 빨갱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당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총선에서 한 명도 배출을 못하고 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손잡고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매고 도지사를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자 편에 들고 그리고 꿋꿋하게 해왔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신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을 위해서 밑에서 그만큼 헐벗고 노력했던 그 당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이 가장 핍박받았던 빨갱이 좌파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빨갱이 잡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빨갱이도 없는, 실체가 없는 데를 자기들이 주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김문수 씨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결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언어를 통해서요. 역대 대통령 그 누구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혐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작 해봤자 국회의원 한 번, 나이로 보면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도 결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상처를 다독이는 그런 말을 사용해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태인데 그분들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화병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배워버려야 합니다. 당에 접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번에 만약에 못하더라도 다음 차기에서라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자르지를 못한다는 거, 이 정화 자체는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경자년에는 금과 재하고 관이 들어요. 재관이 들어옵니다. 이 사주에서 재관이 들어오니까 얘가 경금자체에서 힘을 받습니다. 관도 들어옵니다. 관이 들어오니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이 사주가 올 11월부터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이민년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있습니다. 2022년도. 이민년에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대운 자체에서 정유대운이 들어옵니다. 정유대운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이 들어오면서 득과를 했는데 관을 내가 취했는데 이 정화가 들어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답 줬던 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내 관을 타인이 와서 취해간다 이렇게 보니까 얘는 뭐냐, 새가 됐다 이렇게 보겠죠. 새. 그러므로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이 없어지는 거니까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갖고 보느냐, 유를 갖고 다시 보자. 유가 들어오면서 친유합을 하고 유유가 들어오면서 묘를 만들어 드리고 사유축 금이 되고 금이 되니까 이 사주에 거대한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온다. 금이 들어오면서 금금 목을 치니까 목을 치니까 얘를 치니까 얘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유대운에 들어와서 이민연에는 인 자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상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 그러므로 저는 이 사주가 영원한 2인자 사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일 때 이 사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2020년도, 2020년도 양력으로 10월 7일부터 2021년도 신축년에는 신축이 들어오면서 정축이 백호대살로 들어오고 얘가 모든 기운의 화기를 다 잡아제키고 축 타고 들어오면서
축진파를 하면서 화기까지를 다 입고를 시키니 결국 뭐냐 2021년도에 그 고대했던 관 자체를 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설령 출마한다 해도 이 사주는 제가 생각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사람들 의견인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사주지만 저는 이 사주를 놓고 볼 때 대통령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다. 왜? 사주에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설령 이 사주가 인시가 아니라 다른 시로 갖고 태어나서 제가 12개 시를 다 놓고 봤습니다. 12개 시를 놓고 봐도 이 시기에서는 대통령에 오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주는 이인자 사주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주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하늘이 만약에 도와준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저는 오히려 정말 변해야 한다. 강하게 변해야 한다. 이 문재인 정부에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쇼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쇼를 해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쇼를 했습니다. 이 삭발하는 거, 머리 깎는 거, 이거 국민들 굉장히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머리 깎고, 그것이 공천의 지름길이라서 머리를 삭발하는데, 삭발하지 마시고 목을 자르십시오, 국민들. 자신들이 진짜 자기의 당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차라리 내놓으시고 그 머리 깎는 걸 가지고 생생되지 않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생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 깎는 걸 가지고 머리 한번 삭발하고 의시되고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들 가슴은 그 모습 보는 것 정말 기분 굉장히 멋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아픔과 고통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긁어서 심장병 도지게 하고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저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2%가 좀 부족한 사주다. 대통령값으로서는 2%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2%를 채우려면은 오히려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다 때려치우고 국민들 편에 서서 나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전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만이라도 세월호 가족들을 전체 끌어안고 갔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세월호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눈물을 흘리며 걷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안아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 당시는 왜 그것을 못했는지. 이 말은 뭐냐? 주변에서 어떤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해도 오히려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면 아니면 대표 자리에 있다면 과감한 어떤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서 이런 불량강자들을 쳐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주변에서 수도 없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버리게 됐을 때 훨씬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한다면 2%를 바꾸십시오. 감사합니다.